번째로 가볼 곳은 작약하면 빠질 수 없는 명소인 합천 핫들 생태공원입니다. 사실은 만개 시기가 조금은 지나서 방문하기 전에 굉장히 걱정했었는데요. 도착하고 나니까 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 방문해도 충분히 작약을 즐길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확실히 작약꽃이 크고 색깔이 화려해서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곳입니다. 꽃은 하지만 만개를 지나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핫들 생태공원은 작약 명소로서 아름다운 점이 양옆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저는 오전 일찍 방문했었는데 강쪽 나무보다 바깥쪽 나무에서 사진을 찍는 게 훨씬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충분할 것 같고 다음 주까지도 즐길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전 일찍 정말 방문했는데도 방문객들이 꽤나 있을 만큼 인기가 많은 명소입니다. 합천이 작약하면 빠질 수 없는 명소인데 역시나 그 명성이 어디 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숨겨진 작약 명소인 산청 약초재배 체험단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산청에도 작약밭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숨겨진 곳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 와, 여기는 이 뒤에 배경이 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약초 재배 체험단지이기 때문에 작약만 가득 심어져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해보고 싶은 명소입니다. 제가 갔다 왔을 때는 특히나 날이 너무나도 맑아서 뒤에 보이는 산과 작약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환상적이었는데요. 여기도 만개는 조금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아름다움을 즐길 만큼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문객도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게 매력인데요. 숨겨진 명소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이 아름다움을 느껴보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산청의 작약 명소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곳에서 모든 것들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거창 창포원입니다. 거창 창포원은 이맘때쯤 되면 창포꽃이 아름답게 피는 걸로 유명한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역시 노란 창포꽃들이 곳곳에 피어 있어서 마지막 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냥 걷기만 해도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창포꽃뿐만 아니라 창포원에는 장미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볼 수 있는 입함나무, 그리고 작약꽃과 샤스타 데이지까지,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붓꽃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봄의 마지막 많은 꽃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한 곳에서 이 모든 걸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창포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전거를 여기서 한번 타보는 것도 추천해 보겠습니다. 초록초록한 싱그러움까지 함께 더 느낄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매력적인 창포원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숨겨진 샤스타 데이지와 양귀비를 만날 수 있는 의령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의령에는 정말 잘 안 알려진 샤스타 데이지 길과 양귀비 길이 있는데요. 이곳은 사실 자전거 길인데 길을 따라서 쭉 샤스타 데이지가 양옆에 심어져 있습니다. 무려 2km나 되는 길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면서도 즐길 수가 있고 자전거를 타면서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또한 사람까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인 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샤스타 데이지 길에서 차로 1분만 가면 또 양귀비 길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양귀비 길에도 수레국화까지 한꺼번에 심어져 있어서 더욱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어서 매력적인 길이었습니다. 양귀비 길도 역시 보이는 길 따라서 쭉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길게 즐길 수가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게 다 벚꽃이기 때문에 숨은 벚꽃 명소이기도 한 길입니다. 저는 주차는 양귀비 길에다 하시고 걸어서 샤스타 데이지 길까지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봄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이번에는 1+1으로 즐길 수 있는 하만으로 떠나봤는데요. 강나루 생태공원입니다. 이 하마 강나루 생태공원에 지금 방문하시면 청보리와 작약을 1+1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앞에 있는 작약밭들을 갔다 오니까 하마는 조금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른 곳들보다 하마 작약들은 조금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작약을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점은 추천하는 곳입니다. 또 이 작약밭 바로 옆에는 청보리들이 지금 황금보리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청보리가 아닌 황금빛으로 변한 보리들을 즐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즐기고 싶은 분들은 저는 하만으로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악양생태공원 뚝방길도 있기 때문에 함께 엮어서 가실 분들은 생태공원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도 역시 1+1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장미공원에 방문하시면 지금 아름다운 장미들이 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엄청나게 넓은 부지는 아니지만 이 메인 스팟에 있는 장미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실만 하다고 저는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미공원에서 5분 정도만 차 타고 가면은 양귀비가 가득 심어져 있는 곳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양귀비 심어져 있는 곳이 저는 꽤나 넓어서 이렇게 가득 심어져 있는 양귀비는 또 오랜만이라 굉장히 멋진 풍경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날벌레가 많아서 그 부분은 꼭 유의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1으로 즐기기 좋았던 밀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볼 만한 여행지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산에 신기한 돌강이 있는 밀양의 만어사를 한번 추천해 보겠고요. 초록초록 싱그러움을 가득 느낄 수 있는 하만 고분군도 역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절인 정취암까지 추천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휴일이 있고 6월 초까지도 휴일이 계속 있는데요. 여행 계획 잘 세우셔서 아름다운 여행지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